여러분 중 우리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실래요? 그래요. 국가정책에 쓴소리를 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건가요? 아니죠. 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고자 그런 쓴소리도 하는 걸 텐데요.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어릴 때부터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중고생들은 물론이고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나라사랑 교육 유치원생한테 어떻게 시킬 생각이십니까? 이 국가에 대한 그 애국심이나 또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함양돼야 되기 때문에 애국심을 키워준다.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교육들로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북한 사람인 것처럼 어쩌면 북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혼 축하를 하면 우리는 태극들고 태극까지 바쁜데 북한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그런 뜨라져 김일성 동생 앞에서 이렇게 인증사진 받아서 북한을 갖고 돈값을 치워주는데 이거를 사진을 서류를 작성해서 동사들 제출해야만 공식을 이루어졌습니다. 아니요. 오늘 돈의 교육이라 그래서 안 되는데. 이게 뭔가요? 이런 억지 부리기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교육들. 북한 출신 탈북자들도 실수할 정도의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자꾸 그렇게 적대시하고 질시하는 것만 심어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기 온 탈북자들이 탈북자라는 벌써 그걸 이지라하고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탈북자들도 지금 정착하지 못하고 국가보훈처 운영 지침에는 독립, 호국 민주화, 산업화 등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실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을 하다고 하네요. 군 안보단체 출신 강사가 나라사랑 교육 강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교육은 3.5%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부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사람이니 북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을 실시한 국가보훈처가 내년에 관련 예산을 얼마 신청했는지 아세요? 무려 6천억이 넘는 예산을 신청했다네요. 올해 26억이었는데 230배가 넘는데요. 6천억이 들어왔는데 예, 전년도가 26억이 들어왔으면 예. 뭐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그 어느 정도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심지어 신청한 예산 배정이 힘들어지자 보훈처는 예산 확보를 위해 강사들을 동원한 흔적도 보이는데요. 언론사에 나라 사랑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기업들이 자비를 들여가며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 보는 생각 안 했었어요. 바빠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바쁜 사람도 없고 필요한 교육이 아니죠. 보훈처에서 다 공문 오니까 한번 해주고 끝내버려 이런 개념이죠. 사실도 아닌 것들을 사실인 양 교육하는 이상한 나라사랑 교육. 그런데 대마왕 소나기에서 우리는 누가 구해주나요?